안녕하십니까. 대구이사 김땡땡입니다. 요즘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특히 ASDI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센터, 감통치료, 뭐 놀이치료, 작업치료, 촉각치료, 언어치료, 플로타임, PCIT, RT, 아바, 또 뉴로피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이런 치료도 있고요. 또 특수체육, 뭐 신체 활동을 어떻게 함으로써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런 치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치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시킬 수 있으면 다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들을 컨벤셔널 세라피라고 합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모든 치료는 치료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컨벤셔널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주류 의학에서 권해주는 세라피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단어를 씀으로써 헷갈리게 되는데요. 주류 의학에서는 자폐는 불치병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나을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라고 합니다.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치료하려고 돈 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러니 장애 등록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해라 라고 권유합니다. 자,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데 감통치료, 놀이치료, ABA 치료, 말이 안 되는 거죠. 치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말 그대로 컨벤셔널 세라피일 뿐입니다. 에듀케이션인 거죠. 교육일 뿐입니다. 감각 통합 훈련이라든지 촉각 훈련이든지 ABA 세라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뺑뺑이 돌리고 있는 컨벤셔널 세라피는 모두 교육일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치료 방법이 없다. 컨벤셔널 세라피는 모두 훈련이다. 그러니 ASD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라피일 뿐입니다. 트리트먼트가 아니라는 거죠. ASD는 몸의 문제니 몸을 치료하고 뇌를 치료해서 이러한 컨벤셔널 세라피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 소용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한 치료에 반응하는 애들은 애초에 ASD가 아니야, 경계성 ASD야, 고기능 ASD야, 이런 식으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신포도처럼 포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컨벤셔널 세라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러한 교육이 아이의 뇌를 좋게 만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의 상태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컨벤셔널 세라피로 치료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치료와 교육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애초에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몸의 상태, 뇌 상태를 치료해서 이러한 컨벤셔널 세라피들이 수준에 맞게 접목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주류 의학이고 저는 찾아보니까 치료 방법이 많더라. 그거를 해보고 접목시켜 봤을 때 좋은 효과를 보는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가능한, 정말 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치료를 적용해보고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지는지 괜찮아지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진료를 보는 아이들도 정말 좋아지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과 치료가 다르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적용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아파. 어디 아파요? 발 아파요. 알았어. 팔 줘보세요. 현이 앉아. 팔 줘보세요. 팔 이렇게. 오, 여기 아파요. 호 해봐. 호 해야지. 오, 맞아요. 아파요. 그래.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아파요. 됐다. 응? 또 뺐어. 아빠 아파. 아유 또 아파. 또 해줘. 그래 이리 와. 아빠 아파. 아빠 아파. 어떻게? 어디 할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그래. 이렇게. 우와. 해야지. 해야지. 됐어. 이제 다녀봐. 괜찮은 거 한번 다녀봐. 아파. 그래도 아파? 어이, 빠졌다. 빠졌어. 됐어. 이놈, 너 아빠 몰래 문 닫고 뭐 했어? 응? 문 닫고 뭐 했어? 응? 누가 아빠 술 먹으라 그랬어? 누가 아빠 술 먹으라 그랬어? 어? 응? 이놈, 너 몰래 왜, 응? 아빠 술 먹었어? 어? 이건 아빠 거야. 어, 네가 건들면 안 돼. 아빠 술이야. 알았어? 아, 이놈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알았어? 어? 알았어 몰랐어? 어? 너는 그 가방 들고 공부해. 얼른 공부해. 가. 얼른 가. 공부해. 왜 친한 척 하는데? 어? 응? 뭔데? 야. 야 그거 한다. 안 돼. 약이야, 약. 아야. 약 발라 그럼. 아픈데 발라. 어디 아파?
희연이 어디야? 여기야. 야, 어, 거기 바를 거야. 또 어디 발라? 응? 야. 야, 그래. 야, 어디 발라? 어? 너 얼굴에 바르면 그거 캬 한다. 응? 응? 보여? 발에 발라, 발에. 발. 발. 희연이 발 어딨어? 희연이 발 어딨어, 발. 아빠 발 좀 발라줘. 아빠 발. 아빠 발 아파요. 아빠 발 아파요. 우와. 얘 네 똥꼬에 바르는 거 아니야. 아빠 발. 아빠 발. 아빠 발 아파요. 그래요. 아이 아파요. 그래.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이 시원한 거 엄마 엄마 콧구멍도 발라주세요. 엄마 콧구멍 발라주세요. 희원이 그 똥꼬에도 발랐어. 엄마, 엄마 입, 엄마 입 좀, 입술 좀 발라주세요. 립스틱이에요. 희원아, 아빠는. 아빠는. 아. 2단, 2단. 그렇지. 어, 깜빡이도 넣고. 아, 비 안 와. 일단, 어, 3단인가? 우와. 우와. 야, 유심히 봤어? 가자. 얼른 가자. 아빠 가방, 가방 주세요. 가방 주세요. 으쌰, 으쌰. 야, 운전하는 놈이 앞을 잘 봐야지. 앞을 잘 보고 나. 응? 앞을 잘 보고 가야지. 뭘 아야. 앞에 차 오는지 잘 봐야지. 오른쪽, 오른쪽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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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텐트 어딨어, 텐트. 텐트, 캠핑. 사람들 캠핑 많이 한다. 텐트 어딨어, 텐트. 텐트 어딨어. 희원아! 아빠랑 나무 가지러 가자. 희원아! 아빠랑 나무 가지러 가자. 응! 아, 포크레인 말고 나무. 나무 하러 가자. 어, 저, 우리, 나무 떼야 되니까, 희원이가 나무 갖다 주세요. 팔. 나무 갖다 주세요. 천천히 가자, 우리. 어? 어 그거 나무 가져가. 나무 가져오세요. 잘 넣어야지. 야, 그 나무는 오우야 어야야야야 큰일 나 넣었나. 오 큰일 나. 어 뜨거워 뜨거워 뜨겁지. 뜨거워. 뭐가 나? 작은 거. 아, 나.
아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자, 포크레인 타. 포크레인 타. 일단 이제 일하자. 기훈아, 아빠랑 일하러 가자. 빨리 와. 이리 와. 아니, 그거 필요 없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가자. 가자, 얼른 올라가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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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 발로 가. 가자, 가자. 그 뭐야, 보자. 시원이 뭐 주셨어? 그 뭐야? 아빠 이거 뭐라고 해? 홍방울이래. 홍방울. 솔방울. 솔방울 지금 도셨어? 봐봐, 아빠 다 했는지 보자. 너 어디 가려고? 못 가, 효나. 말 어딨어? 누나 말. 누나 말 너무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 희연이 배고팠어? 응? 자다 일어나 갖고 배고팠어? 응. 먹어. 5분 레인지? 아, 레인지 맞아요. 저건 전기 레인지. 왜 다들 이름이 어려운지 모르겠어. 태연아, 태연이 만약간 열어줄 때? 아예 밥 먹고 하자.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그거 두 개만 먹으면 다 먹는데.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야, 좀 고추 좀 털고 해야지.